네, 킵스 신입국원들과 함께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프로그램 내가 왜 여기 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내일 학기 어떻게 보냈니? 아, 나는 일단 취재 보도론이 너무 힘들었어. 아, 일단 너무 힘들었어. 이 영상을 그 교수님이 봐야 돼, 진짜로. 그게 무슨 소리니? 이제 영상 편지를 우리 마음을 전해야 된다고. 교수님께 한마디라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하루빨리 폐강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은 들어왔습니다. 왜 손절해? 왜 손절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손절해? 굉장히 마음이 모여 주신님 사랑합니다. 미커 오기 전까지는 너무 설렜거든. 근데 뭔가 이런 수업을 딱 들었을 때, 어 뭔가 상상과 현실이 좀 많이 다르구나 싶어서. 근데 진짜 다르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왜 미커에 왔지라는 질문을 한 학기 동안 몇 번이나 했던 것 같아 진짜. 오죽하면 코링 때 교수님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 해서 나 미커인 거라 했어. 아니 그러면 왜 다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오게 된 거야?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 약간 졸업이래. 입학하고 나서. 약간 나의 사심이랄까. 사실 나는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었거든. 나는 연기도 관심이 있었고 연출도 관심이 있어서 무대에 더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무대 연출에. 그래서 그쪽을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반대를 했지. 아,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다른 데를 찾아봐라. 그래서 좀 더 비슷한 쪽인 영상 연출 그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는 미커로. 뭐야? 아니 얘들아, 내가 이미 시선이.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 계속하고 싶어. 나 그냥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냥 생기부도 완전 원툴이었어. 그냥 쭉 미커만. 학종으로 못 썼겠네. 그래서 후회했지. 생기부 아깝긴 하다는데. 아깝긴 한데, 아 근데 나 학종도 그냥 다 미커뒀어. 그리고 교과도 그냥 미커뒀어. 뭔가 생각 없이 살았던 거. 이제 밝혀지는 그녀의 과거. 갑자기 생각 없이 살았다고. 불도저였어. 그러니까 다 약간 그 원서 쓸때 막 쌤들이 얘기해 주시잖아. 막 여기는 너무 높다, 여기는 너무 낮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냥 쌤들 말 다 안 듣고 다른 학과 가면 진심으로 자퇴할 것 같아서. 아, 저 자퇴할 것 같아서 안 돼, 못 쓰겠어요. 막 철학과 쓰시라는 거야. 근데 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생은 윤사 둘 다 있거든? 근데 생은 재밌었는데 윤사부터 진짜 헛구역질 나와가지고 그냥 미커로만 썼어. 원래 고등학교 전까지만 해도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오, 잘 어울려. 고등학교 와서 그 방송부 활동을 했었거든? 아나운서로? 오, 잘 어울려. 약간 사람들한테 뭔가 좀 설명해주고 뭔가를 전달하는 게 되게 재밌어서 약간 그 매개체가 되어주는 미디어에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생겼고 또 약간 지금 살아가면서 보면 다 미디어를 접해서 살아가잖아. 사실 고등학교 때는 명확한 목표가 없긴 했는데 이쪽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진학하게 됐어. 그럼 생기부도 다 미커였어 그때? 아니. 어? 생기부 다른 쪽으로? 꿈은 바뀌어. 그치. 꿈은 바뀌어. 나 3년 동안 진짜 300번 바뀌었었어. 300번? 주택 있게 살아선거다. 저는 좀 주택 있게 살았습니다. 오. 나는 드디어.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경찰관이 꿈이었다가 약간 좀 정의감이 불타서 그런 꿈이었다가 이제 정의감이 현실을 마주하고 아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접고 고1을 딱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학교 좀 많이 시골이란 말이야? 이게 말해야 되나 우리 학교? 사람이 좀 많이 없었어. 뭔가 네 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학종으로 가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무조건 학종을 해야겠다 싶어서 꿈을 찾다가 언제부터 유퀴즈가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유퀴즈를 보고 아 저런 영상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 길거리 인터뷰가 너무 매력적인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PD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차마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는 지경까지 가버려서 이제 3년 동안 생기부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채우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지. 나도 중학교 때 꿈이 경찰관이었어. 정의감이 붙었구나. 나 정의감이 진짜 붙었어. 너도 불탔구나. 근데 내 성적이 잠재워주더라고.
어쩔 수 없더라고 이게. 근데 진짜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꿈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 약간 맞아. 드라마 봐도 막 바뀌지 않아? 맞아. 드드 보면 의사 되고 싶고 진짜 정의가 뽕 차가지고 맞아. 막 경찰 드라마 보면 진짜 경찰 되고 싶고 막 형사 되고 싶고. 다들 뭘로 왔어 그러면? 학종이랑 교과 이런 것 중에? 어, 난 학종으로 왔어. 난 육학종으로 왔어가지고 난 학종밖에 없었어. 경진이? 나는 교과. 와. 나도 교과. 나도 학종. 그럼 우리 약간 전형이 좀 여러 개잖아. 너 지. 교과 두 개잖아. 너 면접 봤었어? 나는 면접 없이 최전화 맞추는. 아, 다들 공부 잘했구나. 나도 면접 없이 그냥 성적만 보는 거 그걸로 나도 왔어. 어, 야. 나 면접 보고 왔는데. 나도 면접 보고 왔는데. 난 아직도 그 순간 미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다들 막 와 면접 볼 때 여기 왔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올라가면서. 근데 나는 너무 어리둥절했어. 옆에서 다들 웅성웅성거리는데 나 혼자 엥? 엥? 이러면서. 그 얘기 나도 했던 것 같아. 엥? 난 처음 왔는데? 도대체 언제 와봤다는 거지? 나는 이 학과에 오고 싶어서 봤는데 면접을 보면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이 학과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수님이 있고 그지. 어떤 과목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교수님 얼굴 보면서 진짜 우리 반이 어땠냐면 진짜 사진을 띄워줄 수 있는데 우리 반이 저 벽에 있으면 교수님들 사진으로 대학이란 글자를 만들어서 와. 아침마다 얼굴을 와. 보고 점심 먹고 얼굴을 와. 보고 저녁 먹고 얼굴을 보고 광기인데? 효과가 있어. 그래 샤머니즘을 믿은 거지. 어 진짜 나는 그 매번 그 인사를 드리면 나에게 그 동이 쌓일까 싶어. 약간 무난 인사를 정말 어디까지 해봤냐면 밥을 먹고 양치를 하잖아. 양치를 벽을 보면서 점심 드셨습니까 교수님? 야, 그 정도면 교수님 꿈에 나왔겠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 웃으면서 아 대학 붙을 수 있겠지 이러면서 막 했는데 면접을 딱 보러 왔는데 똑같은 교수님 두 분이 앉아계시는 거야. 그 사진 속 나랑 같이 양치하던 그 교수님 내가 무난한 인사드리던 그 교수님 두 분이 앉아계시고 내가 그때 딱 붙고 나서 이제 아 대박 잘했다 싶었고 이제 그 인성 세미나 수업 있잖아 우리 꼭 들어야 되는 그거 그 수업에서 이제 만난 교수님도 그 사진에서 본 교수님인 거야. 그게 다 공연이네. 나는 이미 60번 이상을 만난 교수님이야. 나는 여기 학교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 아 너희 이것까지 해봤다 또 없어? 나는 진짜 이게 최고의 그 노력이었어. 난 집을 잘 안 들어갔어. 나는 난 대학보다 고등학교 때 진짜 집을 잘 안 들어갔어. 나 아, 친구랑 독서실에서 밤새고 와. 왜냐면 내가 좀 성적이 1학년 1학기를 내가 진짜 완전 탱자탱자 놀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 막 5등급도 2개 있고 막 그랬어. 난 어떻게든 수시로 가야겠는데 수학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도저히 정시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냥 수시에 완전 몰빵하느라고 시험 기간에는 저 집에 안 들어갔어. 와. 그 우리 독서실 사장님이랑 친해서 그냥 한 1시간 정도 그 룸 있잖아. 거기서 그냥 담요 깔고 자고 한 1시간 자서 일어나서 집 가서 머리만 감고 등교하고 그랬어. 어, 독서실에서 살고 집으로 출근했네. 어, 머리 감으러 갔지. 자우장 연냉이네 집이. 진짜 공룡이야. 나는 나도 주영이랑 비슷하긴 한데 나도 1학년 때 좀 탱자탱자 놀아서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미 높이 받은 애들을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 못 따라잡지.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하다가 3학년 때는 진짜 밥을 포기하고 와.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와. 밥을 포기하고 진짜 눈 떠 있을 땐 계속 공부하고 와. 버스에서도 공부했던 것 같아. 나 공부를 포기하고 밥을 먹었는데. 살기 너무 소중했어. 공부를 포기하고 낮잠 자고. 야, 그러면 맞아. 여기 대학 오기 전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둘이 공부였겠네. 완전 공부한다고 시간이 엄청 그치? 많이 들었을까? 성적 올리는 게. 그러면 다들 미커 졸업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될래요. 우리 모두의 꿈 아니었어? 나는 일찍이 그냥 졸업하자마자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PD가 꿈이니까 일찍이 경험을 쌓고 좀 더 큰 회사로 가거나 아니면은 해외를 나가는 거야. 이런 게 약간 지금의 꿈이긴 해. 나도 돈 많은 백수가 꿈이긴 한데 일단 돈 많은 백수 하려면 돈부터 모아야 되니까.
다들 오늘 그러면 촬영 오기 전부터 촬영 끝날 때까지 다들 어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차 사고가 났는데요. 아침에 오다가 뭐 택시를 타고 왔는데 기사님이 사고를 내셔가지고 급하게 내려서 다른 차를 타고 와봤어. 아니 기사님이 조금 운전을 험하게 하시길래 안전벨트를 민첩하게 했거든. 그래서 다행히 너네랑 건강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 그 와중에 페퍼민트티 아이스야 하시야 물어보고 많이 미안했어. 그 순간만큼 너무 사대스러웠어. 나는 10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꺼방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실습실 누구야 근데 아무도 없고 그래도 재밌게 촬영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2화 때는 늦으면 늦는 사람이 음료수 쏘기 좋아. 진짜로 차비로 쏘기. 아니 차비를 내자 그냥. 네, 차비를 내든 음료수를 쏘든 그래 그러자. 좋습니다. 뭐 되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또 2화를 찍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치? 그때까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까지 킵스의 신입국원 이팀이었습니다. 안녕. 이화 때 만나요.